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시작해요, 이제. 아유, 오늘은 네. 진짜 단단히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 제가 제 몸이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건지 오아시스가 방송 센스가 좋은 건지 안 그래도 막 일교차 때문에 저희 그쵸? 지금 전부 다 코 맹맹하고 우리 은진님도 목 다 쉬었고 다들 컨디션 안 좋고 네. 오전에는 좀 쌀쌀한데 오후에는 덥고 또 저녁에는 막 나른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그럴 때 네. 딱 생각나는 거 여러분 우리한테 삼계탕이 있다는 건 오.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맛있고 그쵸.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없이 즐길 수 있는 보신의 음식이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 예. 보세요. 진짜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어떻게 미치겠다. 아니, 뭐 안 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만 했는데도 이러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요, 진짜. 그래, 근데 일어났을 네. 때 우리 집 앞에 해신탕이 있다? 보신탕의 더 하이그레이드인 해신탕이 있다? 오아시스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 새벽부터 한번 우리 건강 챙겨보시고요. 쿠폰 오로지 방송 중에만 구매 가능하는 거 가격 때문에도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오늘 오아시스 특히나 더 잘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오아시스들 좋아하시는 게 막 날짜 지정해서 배송받는 또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쵸. 네. 제가 오아시스 한 이틀 쉬고 오랜만에 방송하는데 진짜 안 하면 허전하고 오아시스 방송을 안 하고 또 배송을 안 시켜놓으면 뭘 먹을지 이제 막막해지는 수준이에요. 새벽 배송도 저희가 오아시스가 네. 계속 덩치 키우고 있고 맞아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기대 네.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 많이 힘드세요. 어휴. 상반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네, 벌써 2022년 반년이 지나갔어요. 생각보다 계획한 거 제대로 안 되죠? 네. 생각한 거보다 내 에너지 더 많이 빠져나가죠. 안녕하세요, 오우님 어서 오세요. 저도 목소리가 지금 갈랑말랑하죠? 네. 이럴 때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 네, 닭이 있습니다. 이런 자, 특히나 참프레, 참프레시라면서 맞아요. 네, 참프레 고향집 토종닭인데 크기 한번 네. 보시면 1,050g 가까이 나오고요. 자, 토종닭의 가격이 라이브 혜택 가격 보셨어요? 11,080원이요? 말도 안 됩니다. 11,800원? 네, 1,000g이 넘어가는 거 거의 1kg 가까이 넘어간다는 건데 이게 한 마리예요. 한 마리가 거의 2-3인분? 아니다 3-4인분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여러분 닭이 닭 크기를 가늠하는 걸 처음에 보실 때 저희 엄마는 날개 크기를 보거든요. 아. 날개 크기 보시면 우와 아. 얘는 닭인데 약간 공중부양 정도 했겠구나. 파닥파닥거리면 한 몇 미터는 날아갔겠구나 에이. 싶을 정도의 토종닭이고요 여러분 네? 뭔가 음식 하실 때 여기 떼내시는 게 좋아. 얘가 원체 기름지고 네. 살도 통통하니 통실통실. 토종닭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막 치킨 수준이 아니라 무조건 백숙으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맞죠? 현정님 너무 좋은 게 네. 되게 센스 어머. 있는 게 이거 따로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거 뭐 사셔야 네. 될지부터가 고민이셨잖아요. 그니까, 닭만 그러니까. 살 수 없잖아요. 네. 또 우리 해신탕에 거기에 여기에 황기, 엄나무, 뽕나무, 오가피, 천궁, 둥글레, 당귀 이런 정말 다양한 것들에 우리 여섯 가지 건강한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프레가 국내에서 최초로 으흠. 동물복지 닭을 썼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닭, 동물복지 닭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자연을 느끼면서 으흠. 제대로 건강하게 자라게끔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어찌 보면 나라에서 인정을 받은 곳이에요. 그쵸? 그 토종닭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황기, 엄나무, 뽕나무, 오가피, 천궁, 둥글레, 당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본 단어들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엄마가 아빠 식은땀 있죠? 네네네 자면서 막 식은땀 많이 나시는 분들 여름에 날 더운 날 기력 떨어지실 때 음흠. 뭐 엄나무, 천궁, 당귀 이런 거 가져다가 네. 닭을 푹 고아가지고 어느 정도로 드셨냐면 그 국물까지 저희 아빠는 다 드셨어요. 남기지 않고 그 닭 살은 있잖아. 막 부추 양념해가지고 같이 닭고기 그대로 드시고 거기 국물까지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 보약이에요. 그니까요. 보약이에요 여러분. 거의 약용이죠. 한약 따로 안 지어 먹어도 될 만큼 저희 네. 아빠는 이게 되게 잘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네? 이 토종닭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오늘 오!
이거 고객님들 따로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냥 오늘 원기해부 해신탕 패키지로 들어오십니다. 저희 부추는 따로 사서 얹은 거예요. 부추는 따로 부추만. 사서 얹었고요. 부추만. 지금 보시면 자 오늘 전복도 이따 보여드릴 거고 문어 숙회 삶은 거에다가 와. 저희 오늘 준비한 이 토종닭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도 보는 크기가. 것만으로도 다리 자 다리 보세요. 다리 이거 보세요. 와 다리 크기가 고객님들 이게 백숙 다리 크기라면 믿으시겠어요? 이거 일단 네. 접시에다 하나 현정이 옮겨드리고 네. 보세요. 왜? 네. 이 어떡하죠? 어떻게 와 테라스 문 열어요 얼른. 테라스 문 열어. 아니 보시면은 토종닭이어서 그런지 일단 뜯을 때부터 그 쫄깃함이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요. 이렇게 와. 쑥 하고 빠지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얼른 이리 오세요. 다들 오세요. 보신하고 가세요 얼른. 진짜 토종닭은 다르네요. 토종닭 다르죠. 그리고 빛깔부터가 자, 와.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에 보시면요 고객님들 자 안에 들어있는 찹쌀부터 시작해서 안에 드는 삼계 재료들도 오늘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네. 와 이거는 한 여성분들은 한 세 분 이상 드시겠는데요. 이 살 좀 보세요. 살 후기 보면은요 3, 4인 가족이 충분히 먹었대요. 요 한 마리로. 충분히 드시죠. 네. 와. 이렇게 엄마가 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살을 바르잖아. 살 발라가지고 애기들 먹을 거랑. 오, 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여러분 토종닭이라고 해서 저희 참풀의 이 닭은 질기지 않아. 이거 떨어지는 거 보면 이거 야들야들한 거 이거 느껴지시죠? 어머. 여러분 이거 나중에 또 닭죽 위에다가 살 해가지고 드시면 별미예요. 네, 꾸러미 지금 대박이라고 해주신. 어서 오세요. 자. 제가 여러분 여기 진짜 저기 남한산성이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사무실이시겠지만 가평이에요 여러분 가평이에요. 에이. 그래서 이런데 또 사이사이에 나오는 거 뭐예요 여러분 안쪽에 이제 찹쌀 네. 나옵니다. 찹쌀밥 나옵니다. 배 가운데 가르면 찹쌀도 우리 꾸러미에 들어가 있죠. 찹쌀 꾸러미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찹쌀 으아 여러분 이거 진짜 얘는 네. 정말 보신의 끝판왕이고요. 네 우리나라 음식 중에 이렇게 맛있게 보신할 수 있는 입에 넣었을 때 쓰지 않고 네. 입에 넣었을 때 약같지 않고 이렇게 맛있는 삼계탕이 있다는 거 네? 찹쌀에다가 이 살 좀 보세요. 자, 이 날개 큰 날개 이 보세요. 이게 날개예요, 고객님. 이 날개 보세요, 여러분. 얘는 날아다니겠죠, 그렇죠? 다리 뜹니다. 이렇게 큰 날개로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가장 좋아해서 오아시스 오프라인 자주 토종닭 포징합니다. 예, 몸보신 충분히 되시겠죠? 네. 이 정도 클라스로 여러분 몸보신 하시는 거고요. 자 현정님 지금 목소리 맹맹한데 몸보신 좀 하시죠. 몸보신 좀 하자. 와. 일단 그냥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와 기가 막히죠? 이렇게 부드러워요? 너무 그리고 부드럽죠? 이 향긋하게 올라오는 그 고객님들 뭐 엄나무, 뽕나무 요 한약 약재들의 그 향이 황기, 엄나무, 뽕나무, 오가피, 천궁, 둥글레, 당귀 한 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통종닭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백숙의 좋은 점은 뭐냐면 요 연골 부분도 너무 부드러워요. 야들야들하잖아, 그쵸? 이 오돌뼈처럼 씹히는 게 그래서 저는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지금 저희가 삼계탕을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신 와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것 빼고 다 드시면 돼요. 그 정도로 부드럽고 날개 뼈 보세요. 발골 날개 뼈 보세요 여러분. 아 이거 날개예요? 다리 드신 거 아니었어요? 다리 뼈 아니에요. 날개 뼈예요. 날개 뼈. 와 저 다리 드신 줄 알고. 아 근데 이게 향이 그쵸? 약재가 고객님들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약재로 같이 들어있는 게 당연히 국내산 닭이고요. 네? 향이 황기 으흠. 엄나무 네? 뽕나무 오가피 천궁 당귀 식은땀 많이 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삼계탕 이렇게 봐주세요. 이게 네? 지금 삼계탕 세트가 아니에요. 그냥 토종닭이에요. 네. 토종닭 안에 이런 지금 아예 국물을 낼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객님 저희가 한 거는 그냥 저거 안에 넣고요. 찹쌀 그냥 저 토종닭 안에 넣고요. 그냥 분리하고 그냥 냅다 넣고 끓였다. 요 정도? 그쵸, 사실 요거 밖에서 드시려면은
생각나가지고 우리 보신하러 바깥에 나가자 한두 푼 아니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토종닭 이 한 마리 진짜 푸짐하고 되게 큰 거 한번 봐주세요. 요거로 그냥 저는 캠핑 같은 데 가면은 저 같이 가는 캠핑 우리 언니들 세 명이서 충분히 먹을 것 같아요. 요거 아까 그 닭다리 살이에요, 고객님. 아까 닭다리 하나 크게 베어 물고 아직도 살이 남았어요. 그냥 요거 그냥 별거 없이 소금장에 그냥 살짝 찍어가지고요. 그냥 그 여보 한 입, 나 한 입. 여보도 없으면서. 여보도 없으면서 그런다? 괜찮아요.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여보도 없으면서 여보 있는 척 한다? 여보는 없지만 오아시스는 있어요. 여보 없고 여자친구들 많아요. 현정님. 근데 진짜 부드러워요. 그러면서 쫄깃함을 놓치지 않고 그 토종닭의 본성과 그 습성을 놓치지 않고요. 그냥 사는 그대로의 자연 환경에 너무 제대로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죠, 여러분? 와, 부추 따로 묻혔어요. 찹쌀에다가 부추 양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그냥 양념 다 대충 다 필요 없어. 얘가 메인이니까. 닭가슴살 하나 올려가지고 찹쌀에다가 여러분 여기 지금 앞에 저기 계곡물 좀 흐르고 예. 어떻게 집에 반려견 안고 이제 놀러 온 거예요, 식구들이랑. 네, 해가지고 가서만 드실 수 있었던 거를 근데 이거는 향이 그거? 고객님 와 국물까지 이 우려낸 국물이 있어요. 네, 한 방울도 남기지 마세요. 국물 화면에 잡힐까? 약간 이 닭국물 기름이 살짝 아래로 오케이 됐죠. 근데 딱 빛깔이 그 약재 빛깔 아시죠? 와 딱 그거다. 국물. 예. 세상에.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지. 어떤 거요? 전화. 귀한 거야, 귀한 거. 네. 전화. 드시옵소서. 네, 그것도 진짜 중요한 날 드시는 전화께서. 와. 먹게 되면은. 현정님 국물 먹어야 돼요. 저 국물 있어요. 국물 있어요. 국물. 있어요? 저 있어요. 요거 일단. 저도 요거 보세요. 요거 그냥 닭죽 하시니까 이거는 약이다. 찹쌀에다가 살코기 그냥 요거 하나 요렇게만 한 숟갈 일단 먼저 드셔보시고 요렇게만 드셔도 사실은 와, 국물이. 근데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그 한약이 아니 국물이 이거 저희 오늘 그냥 토종닭 안에 재료가 다 있어요. 재료가 다 있어요. 국물이 그거다. 그 막 억지로 간한 그게 아니라 그 자연스럽게 우려 나온 국물 뭔지 아세요? 우려가지고 약간 오늘 아저씨 소리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 토종닭이에요, 여러분. 이 국물 있잖아요. 와 국물 장난 아니다. 촉촉하게 아주 이 밑에 지금 국물 쫙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여기 이 찹. 이게 찹쌀 있죠? 지금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젓가락질이 안 되고 있어요. 찹쌀 있죠? 요 찹쌀. 요것도 유기농이에요, 우리. 요 찹쌀도 저희가 이따 제대로 보여드릴 텐데 네? 이 찹쌀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애기들 와 애기들 완전 식은땀 많이 흘리고 맞아요. 그쵸? 기력 하나도 없는 남편. 예. 딱 요때쯤 계절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죠. 맞아요. 여름이야 봄이야 뭐야 지금? 더운 것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니고 되게 몸 자체가 적응하기 힘들 때요, 고객님. 뭔가 먹어야겠다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국물 부어야 돼요. 국물이. 저희 오늘 바로 물 뭐 이런 거 음료수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와 오늘 진짜 엄청납니다. 솔직히 국물만 따로 팔아도 전 살 것 같아요. 이 계절에 특히나 엄나무, 뽕나무, 당귀, 네. 향기 이런 향이 거기다 들어가요. 약간 한약재의 맛, 건강한 맛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미 애초에 이 토종닭 자체에 들어가 있는데 부직포 안에 저희 꾸러미로 오시면 삼계 재료, 황기, 엄나무, 뭐 오가피 대추까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네 드릴게요. 오늘 엄청납니다. 저 네.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스태프분들이 오늘 어떻게 방송하실 수 있으시죠? 저 오늘 내내 컨디션 너무 안 좋아요. 저 컨디션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좀 약간 저녁 방송도 저 오늘 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해야 돼요. 이 정도 에너지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뜨이셨어. 눈이 뜨이네. 이래서 삼계탕 먹나 봐요. 그러봐요. 이래서 삼계탕 먹. 현정님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아요. 큰 고기 하나 제가 큰 고기 하나 또 드릴 텐데 현정이 어떻게 드릴 거냐면 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국물에 이렇게 빗대가지고 적셔가지고 적셔가지고 푹 적셔가지고 현정님 먹는 동안 제가 닭죽 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아, 닭죽 장난 아니죠. 닭죽합니다. 저 벌써 손 나가 있잖아요. 자 이거 먹어요. 이거 이거. 아니 오늘 아침에 엄마랑 통화하는데 혼났어요. 왜? 목소리 맹맹하다고. 방송하는 그래, 애가 목소리가 그래. 맹맹해서 어떡하냐고. 뭐야, 목소리가 그게 뭐야. 그러니까 와, 보시면 살코기 크기 보시면서 안돼. 이거 진짜 오늘 예술이네요. 안돼. 이거 토종닭은 오늘 닭은 싸울 필요가 없겠다. 닭다리 내가 먹을래 싸울 필요가 없겠어요. 다 부드러워요. 어느 부위든 내가 하는 토종닭은 그동안 먹었던 토종닭은 질겨가지고 되게 여러 번 씹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거 부추 살짝 묻힌 건데. 아이 잘 먹네. 좋네 좋네. 오늘은 진짜 건강이에요 여러분 건강. 지금 저희 토종닭이 예, 엄청 판매가 잘 되고요. 저희가 이 닭죽까지 보여드리고 또 어떤 거 넣어서 같이 요리하실 수 있는지 이거 봐. 이거는 애기들 이거 어떡할 거야. 애기들 와. 애기들은 진짜 백숙 가면 요거 이게 야금야금 받아먹는 그 참새처럼 받아먹는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닭죽. 근데 또 씹는 재미가 애기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해서 그 막 오물오물 저희 은주님도 저한테 오늘 주연님 오늘 그 죽 많이 드세요. 컨디션 안 좋으신데 죽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맞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드셔야 돼. 진짜 이 닭가슴살이랑 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또 사실은 어디 가서 먹으려면 또 일이거든요. 그니까 이것도 내가 또 따로 하려면 너무 성가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쌀이 찹쌀이다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죠. 오. 근데 네네네.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네. 전혀 안 쓴데 현정님도 다 해줄게요. 요거는 이거는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는 거는 그냥 오늘 공식 파괴. 공식 파괴야. 쓰다니 이렇게 행복한데 맛이. 그 약간 느껴지는 그 오. 향긋하게 올라오는 그 한약재로의 그 약향과 와 그 저 살코기의 부드러운 토종닭만의 그 쫄깃함과 부드러움은 오늘 오아시스에서는 정말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와. 얼마나 보양식이에요 이게. 자 6,000분 넘으시고요. 와 근데 보기만 해도 엄청 와 보세요 고객님 그냥 한 숟가락만 뜰게요. 딱 한 숟가락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 너무 맛있다 오늘 이게 딱 한 숟가락 와 찹쌀 보세요. 찹쌀 윤기 한번 보실래요 고객님들. 뚝뚝 떨어지는 그런 죽이 아니고 녹진하게 그 입안에 가득 찰 것 같은 그 식감입니다. 여러분 혼자 자취를 하시던 아니면 가족 4인 가족 같이 사시던 맛있게 건강 잘 챙겨 드셔요. 아니 은주님 이거 어떻게 하셨지? 어머나 이거 우리 방송했던 알타리 무죠. 기절이잖아 저거 완전 맛있잖아요. 저 보쌈 김치 할 때 소개팅에 이러고 김치 먹으라고 동훈 소개팅에서 딱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진짜 우리 한국 사람인가봐. 우리는 이건 들고 먹어야지 맛있죠, 그죠? 우린 한국 사람이야. 와. 김치님한테 부탁해 저 국물도 한번. 저는 따로 어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고객님 진짜. 여기가 가평이고. 여기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계곡 소리 들려요, 고객님들. 진짜. 근데 이 찹쌀이랑 같이, 근데 이 찹쌀이 저희가 약재로 넣은 거에 닭죽을 했잖아요, 고객님. 네네. 이 찹쌀에서부터 그 향긋한 게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드시다가 저는 뭐가 좋냐면 이 국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국물 보세요. 야 여기에 지금 황기, 엄나무, 뽕나무, 오가피, 천공, 둥글레, 당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네? 들어가 있어요. 이때쯤 몸보신 제대로 안 하시면 남아있는 2022년 네 힘들지 않을까요? 왜 이때쯤에 사람들이 이렇게 삼계탕을 찾아 돌아다닐까 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걸 아예 죽을 더 와. 국물에 푹 담궈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먹어버리거든요. 저는 아예 그냥 해서 그냥 여기에다가 자, 한 숟갈 크게 뜨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그런 거가 없지 뭐 필요 있겠어요. 그냥 우리 김치 하나만 딱 제대로 집에 있는 김치 이거지 뭐 이게 보약 이게 보신이죠 뭐. 아우 별게 있나요? 여기 국물에다가 지금 각종 여러 가지 한방 재료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만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만한 거 없어요. 사실 진짜 건강해지는 지름길은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제철 거 먹고 그게 최고거든요. 근데 이 날씨에 이 계절에 국물이랑 같이
여러분들 컨디션도 안 좋아하실 때 이게 와, 국물까지 꼭 드셔야 돼요. 그 이렇게 우러나온 그 향이, 이야. 저 아령 좀 들고 와요. 아령. 에너지를 좀 써야 되겠어. 어. 아니 이거 이거 무슨 별다방 이런 데서 뭐 런칭하면 안 되나? 아 국물 텀블러에 넣어. 국물 넣어서. 텀블러에 넣어가지고 고객님, 요거 텀블러에 넣어가지고 마시면 안 돼요? 와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막 특별히 뭐 소금을 넣었다거나 막 그런 특별한 양념장이 들어간 게 아니고 약재랑 토종닭으로 이렇게 우려낸 거거든요. 아. 우려낸 국물이 이렇게 삼삼하니 어쩜 이렇게 이게 치킨 스프 에디션. 해야 되겠다. 와, 자, 7,000분 넘으시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방송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 안쪽이 따뜻해지면서 왜 보신 이 고객님들 드셨을 때 따뜻해지면서 아, 살 것 같다라는 말을 맞아, 왜 하시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국물이 어디서부터 어디를 통과하는지 보여요. 느껴지는 거 아시죠? 몸에 느껴져. 해서 지금 쌓여요, 여기서부터. 자, 토종닭 다시 한번 퀄리티 네? 보시고 저희 이제 전복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한 마리예요? 한 마리. 4인 가족 저는 충분히 드실 것 같아요. 네. 날개 큰 거 봐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센스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삼계탕 재료 패키지는 아니에요. 네. 그냥 토종닭이에요. 국내 동물복지 닭이야, 국산에. 근데 여기 안에 지금 이거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센스 아니에요? 자, 뭐 황귀, 엄나무, 뽕나무, 오가삐, 천궁, 둥글레, 당귀.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이거 지금 네? 누가 더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살림 초보, 신혼부부, 우리 신랑 지금 이 사랑의 수치가 최대치인데 내년이면 좀 쉽거든요. 삼계탕 한번 집에서 내가 끓여주고 싶은데 나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거랑 같이 푹 고으시면 돼요. 네. 푹 고으시면 돼요. 아우. 안에다가 찹쌀 넣으시고 얘 꼬리 있잖아요. 얘는 기름이 많아요. 얘만 따시면 돼요. 예. 몰라. 나 삼계탕 어떻게 하는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무슨 어디 저기 무슨 어디 시장 가가지고 무슨 전통 재료 파는 시장 가가지고 뭐 황기, 뭐 오가피, 당귀 사라는데 다 적어가야 돼. 에이 여러분 다 들어있어요. 자 오아시스에서는 게다가 오늘 패키지로 만나시면 여기에 전복까지. 여러분 이게 지금 삼계탕 패키지가 아니에요. 단지 토종닭일 뿐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게 같이 있는 거 이게 완전 센스인 거죠. 그 센스가 7가지, 6가지, 7가지 한약재료가 들어있는 부직포인데요. 황기, 엄나무, 뽕나무, 오가피, 천궁, 둥글레, 당귀 모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쵸. 에이, 근데 이게 토종닭에만 들어있는 단일 상품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보여드릴 게 더 있죠. 오늘 또 해신탕이잖아요. 해산물 보신탕. 이게 그냥 닭만 우려냈을 때랑 음흠. 여기 뭐 낙지라든지 전복이라든지 그쵸? 이런 또 힘 좋은 이런 게 들어갔을 때랑은 느낌이 아예 달라요. 센스짱이죠 진짜. 자 해서 저희가 뭘 또 준비했냐면 여러분 활전복 막 과하게 전복도 여러 마리 마리수 자체를 여러 마리 받으면 음흠. 얘네 활전복일 상태에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는데 이것도 네. 냉동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삼계탕에 넣으시기 딱 좋은 산미 딱 세 마리 딱 보여드리는데 와 바다의 산삼 여러분 활전복으로 받으시는데 크기 얘도 보세요. 와 자, 나옵니다. 딱 깔끔하게 먹고 해치우세요. 그냥 깔끔하게 먹고 해치우세요. 네, 몸보신. 남으면 또 처치곤란이에요. 맞아, 맞아. 와. 이거 뭐 라면에 넣을 거야, 뭐 할 거야. 아깝잖아요. 보신탕에 넣어야죠. 네. 그쵸, 예. 삼계탕이랑 같이 푹 고아냈을 때. 네. 이 열로 슬슬 이동할까요? 감독님 슬슬 같이 이동할까요? 이동할까요? 해서 얘가 여기 이렇게 가 있는 거지. 와.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 아니다. 그러면 얘가 있잖아요. 그 국물을 있잖아. 삼계탕 우려낸 국물을 가득 머금으면서 네. 이 자체 전복의 맛 자체가 퀄리티가 아예 달라지는 거죠. 아예 달라지는 거죠. 약간 네. 아까 저희가 너무 극찬을 했던 그 우려낸 그 국물. 그거를 먹으면 전복. 그리고 그거를 먹으면 토종닭. 같이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전복 거의 보세요. 임금님한테 바쳐야 되는 그쵸? 와 이거는 진짜 저 어디 뭐 삼겹레한테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전복을 와 얘네가 국물을 같이 와. 먹었더니 얘 열 또 이제 또 갈까? 슬로우 슬로우 킥 킥 슬로우 슬로우 킥 킥 넘어왔어요. 자 저 버터 바른 줄 알았어요. 자 요거 해가지고 세상에 어머 아우 쫄깃쫄깃
저기. 어우 신선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통통한 거. 와. 얘는 얼마나 맛있을까. 와. 얘네는 여러분.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닭 드시다가 닭 드시다가 닭 삼계탕으로만 먹으면 또, 또 심심하잖아요. 또 다른 식감 느껴보고 싶을 때 이것도 고객님들. 잘랐는데도 단면이 요 정도예요. 얘는 뭐 바로 입으로 씹어야지. 이거는 뭐 초장도 찍지 마세요. 아까워요. 그냥 입으로. 와. 저 그거 궁금해요. 그 국물을 먹으면 전복 맛 궁금해요. 오늘 아무도 집에 못 가. 오늘 가구 옮겨. 못 가 이유. 오늘 가구라도 옮겨야 돼요. 절대 못 가 이유. 저 소파랑 냉장고 좀 위치 좀 바꿔. 제가 혼자 들게요. 소파 나 혼자 들면 안 되죠. 우연정이랑 제가 둘이 들게요. 저는 안마 의자 들게요. 저는 안마 의자. 남자분들 안 움직일 써도 돼요. 아, 전 안마 의자 들래요. 이 정도 먹었으면 우리 일해야 돼. 아, 저는 요거 해가지고 안마 의자 들겠습니다. 아니 저 피디님이랑 그 전복 삼계탕 먹으러 예전에 갔었는데 그 전복이 딱 한 마리만 있더라고. 아, 아쉽게. 그러면 뭐 절교해야지. 그래서 그 뒤로 다시는 안 가긴 했는데. 먹고 절교해야죠. 아유 여기 세 마리나 있네요. 보세요 저 그 닭죽에다가. 야 이거 진짜 오늘은 대박이네요 여러분. 살 장난 아니죠. 쫄깃쫄깃한 거. 오늘 이렇게 이사 한번 하시죠. 저희 스튜디오. 여기 카메라 제가 다 옮기겠습니다. 저희 대청소하세요. 오늘 다 이제 끝나고 남아. 안 돼, 안 돼. 못 가요, 못 가요. 와,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이게 기력 회복도 기력 회복이지만 맛있으니까 계속 먹게 돼요. 그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따뜻하게 쌓이면서 고객님들 막 몸이 데워지면서 아, 진짜 원기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드시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희 괜찮습니다. 그 삼계탕 가격이요. 일단 여러분 물가는 다 올랐고요. 네. 일반 삼계탕이랑 한방 삼계탕은 레벨이 다르죠. 아, 그쵸. 조금 미안한데 한방 삼계탕이 일반 삼계탕 조금 무시합니다. 네. 한방이니까. 네. 그리고 또 한방 삼계탕에 한 번 더 무시당하려면 그 위에 삼계탕 안에 전복이랑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어, 예. 네. 전복이랑 문어 같이 들어가면 또 얘네가 또 너네는 한방 재료만 들어갔니? 나는 전복도 문어도 있어 라고 하면 이렇게 약간 그레이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는 거의 꼭대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최상치. 속이 아주 뜨뜻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계절이 뭐야 여름이야? 봄이야? 뭐야? 에어컨 틀면 춥고 끄면 덥고 막 이럴 때 사람 컨디션이 뚝 떨어져요. 네. 현정님도 목소리 안 좋았죠. 저도 지금 목소리가 계속 가려고 하거든요. 네네. 면역력도 되게 약하고 저는 퍽하는 다래끼 나고 몸 자체가 얘가 어깨는 넓은데 태생이 건강하진 않아요. 어렸을 때 소아천식도 알았고 아이고.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생각보다. 잘 드셔야겠어. 그때도 생각나 엄마가 계속 뭘 보았어. 계속 뭘 보았어. 닭이랑 막 황기랑 이런 거 막 참나무, 엄나무, 뽕나무 해다가 막 확 구워가지고 그 국물을 먹였던 기억이 저는 확 박혀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삼계탕에 오늘 전복까지 해서 전복도 여러분 활용 요리가 좋은 게 뭐냐면 죽이랑도 또 활용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이 죽 보세요. 네. 이 죽, 이거 죽 비주얼 한번 보세요. 이거 방금 심지어 요 전복은 있잖아요. 이거 현정님 줄 건데 네. 얘는 지금 삼계탕에서 삼계탕 국물 먹고 나온 전복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 국물은 닭 국물뿐만 아니라 황기, 엄나무, 뽕나무. 여러분 가시오가 피는 정말 몸에 좋은 거 아시죠? 천궁에다가 둥글레 있는 차로도 우리가 끓여 먹죠? 당귀까지 해서 얘는 한방 닭국물 머금은 전복이에요. 이거는 정말 귀하게 요거 현정님 목소리 현정님 어머니! 현정님 잘 먹고 다녀요. 괜찮 생각보다 잘 먹고 다닙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몸이 컨디션 날씨를 떠나서 컨디션이 떨어지면 으슬으슬해지는 딱 그 느낌 아세요? 그니까 그런 고객님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때 딱 요거 드셔야 돼요. 나 전복이랑 너무 맛있죠. 해심탕 레시피 잠깐만 계세요. 현정님 먹는 거 보고 옆에 우리 전문가한테 제가 직접 여쭤볼게요. 여쭤볼게요. 전복은 씹혀요 전복이에요. 너무 고객님들 이게 완도에서 온 전복이거든요. 와 근데 이 황기 엄나무 뽕나무 같이 향긋하게 올라오니까 그 두 배가 되는 풍미 그리고 확실히 이게 든든해요 고객님. 당연하죠. 든든해요. 든든하죠. 그래서 해심탕 있잖아요. 너무 맛있다. 기본적으로 이 토종닭으로 저희가 안쪽에 들어가 여섯 가지 재료가 같이 들어간 이 국물 육수 팩이 있어요. 근데 그냥 육수가 아니라 황기, 엄나무, 뽕나무,
오가피, 당귀, 청국 여섯 가지, 그러니까 한방삼계탕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푹 고우죠. 그러니까 저도 잘 요리 못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고우면서 안쪽에 전복이랑 일단 문어랑 다 넣고 끓이면 되는 거예요. 당만 30분, 아 이것만 30분 먼저 물을 끓여요. 얘를 먼저 30분 물을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재료들이 투하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소금 좀 넣으셔도 되고요. 음흠. 여기에다가 부추 좀 삶으셔가지고 부추랑 같이 올려서 닭고기 싸 먹잖아요. 제가 요거 하나 해드릴게요, 감독님. 요거. 그거 닭고기 살에 부추는요. 그 약간의 부추는? 뭐랄까 부추의 부추 또 삶으면 또 생으로 먹는 거랑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부추도 이렇게 저희가 무쳐가지고도 닭고기랑 같이 먹는 것도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같이 삶게 되면은 저것도 한 방지로 먹으면 부추잖아요. 다 이렇게 여러분 부추에다가 닭살 이거 싸가지고 이걸 살짝 찍어 먹잖아요. 요거지. 이러면 솔직히 보신하러 갔다가 저기 뭐야 그 반주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반주도 그냥 소주 막 뭐 맥주 아니죠? 이때는 인삼주. 인삼주입니다. 이때는 인삼주예요. 어떻게 마트 가서 하나 사와야 돼. 세상에나. 부추는 꼭 하세요. 부추는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부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쪽파 있죠, 쪽파. 아하. 쪽파 푹 삶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부추가 되게 괜찮다. 부추가요? 근데 저는 요거 무친 걸로 한번 먹어볼까 봐요. 요거 무친 걸로. 요거 말고. 부추는 오늘 그거 아니에요? 부추는 꾸러미 아닌데 오아시스 들어오시면요 고객님들 저희 부추 있으니까 살 있어 살 있어? 아유 저 이거 전복에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전복 중에다가? 요거에다가 제가 저는 요거 생부추 한번 올려가지고 부추랑 같이 드시면 진짜 너무 별미네요. 와 이렇게. 아, 너무 맛있네. 부추는 또 고객님들 피를 맑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아 그게 피를 맑게 해줘 부추가. 부추가 피를 맑게 해줘가지고. 세상에 세상에. 제가 저혈압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엄마가 진짜 많이 내렸어요. 오늘 저도, 뭐. 저도 심상치 않게 어렸을 때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다들 그냥 아주 난소화전식에다가. 물론 이런 게 저희 뭐 음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잘 드셔야 돼요. 예, 이렇게 잘 먹으니까 드셔야 돼요. 진짜 맛있다. 고객님 전복 진짜 활전복으로 가니까요 고객님.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고 전복 좀 주시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폭 찔러 얼지 조심해요. 이게 딱 남아돌면 전복이 남아돌면 처치곤란이거든요. 냉동 들어가면 맛 없어져요. 맞아 그 비싼 거 그 귀한 거 그때 잘 드실 수 있도록. 자 제가 하나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딱 드실 수 요게 세 개. 아 사이즈 보세요. 3미 정도. 220g 저희가 맞춰서 갑니다. 요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요거를 죽으로. 이야 근데 이거는 뭐 근데 저 진짜 먹는 게 중요하긴 한가 봐요. 아침까지 하나도 막 맥도 못 추리고 해가지고 저희 신랑도 옆 건물에 근무하거든요. 저기 뭐야 외근 나가는 길에 저 약 사다 주고 갔어요. 몸살약. 그리고 목소리가 지금 계속 약간 어제부터 안 좋죠? 계속 가라앉아요. 그래서 성대결절인가 뭔가 막 생각했는데 그냥 날씨가 환절기라서 목이 계속 건조한 거예요. 네. 딱 그 쌓이는 뭐라 아, 막 보신대는 그 든든한 느낌을 고객님 새벽 배송으로 만나보세요. 요즘 오아시스 재밌어 막. 맞아요. 날짜 지정해서 배송 받고 이러는 거. 막 내일은 뭐 해먹이지 오늘은 뭐 해먹지가 아니라 기대하게 되는. 와 이게 그 먹음은 황기 없나무 뽕나무 오가피를 먹음은 전복. 그리고 전복이 미역 먹고 살잖아요. 맞아요. 전복에 막 미역 먹고 살잖아. 그러면 그 미역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을 얘가 가득 먹고 자라죠. 미네랄. 뭐 철분, 칼슘, 칼륨 다 들어있죠. 비타민. 음흠. 그러다 보니까 전복은 그냥 이미지 자체가 보신, 기력 회복. 또 와 전복 막 싹 드셨네. 전복 싹. 나머지는. 닭이랑 같이 삼계탕 살 올려 먹으려고요. 맞아요. 자 지금 네? 이제 만분가 내일 저녁은 해신탕이다 그쵸? 어차피 보신하셔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 문어를 한번 갈게요. 돌문어예요 고객님들. 돌문어도 여러분들 어디서 왔냐면 완도에서 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살짝 데쳐줘서 저희가 갈 거예요. 초벌 데침. 이거는 저번에도 했었거든요. 아마 수산 데첩 들어갔나? 맞아요, 맞아요. 그때 품절 아니었어요? 전체 품절.
여러분 이 문어는 네. 정말 맛있어요. 얘는 저희가 문어 숙태로 해서 먹어봤는데 다리 이거 이따 까서 보여드리고 이거 한번 먼저 보세요. 다리 사이즈가 아. 이야. 우리가 너무 많이 먹긴 먹었다 삼계탕을. 그쵸? 근데 진짜 딱 봐도 힘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 문어 자체가 와 통통한 거 보세요. 자. 와. 그 다음에 토종닭 몇 분 삶아야지 좋아요, 은준이? 한 시간 푹 구우시는 게 좋아. 토종닭은 조금 오래 삶는 게 좋아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그냥 일반 닭으로 했었을 때는 한 시간에 하니까 되게 막 거의 으스러졌는데 토종닭이라서 한 시간 넘게 하시면 되고요. 네. 전복은 직접 씻으셔야 됩니다. 씻고 맞습니다. 손질하셔야 됩니다. 0729님. 세 마리 220g 맞춰드릴 거고요. 네. 세상에. 저 진짜 꽉 차있는 저 속이 보기만 해도 든든해요. 이 문어도 돌문어. 이 데친 문어인데 네. 얘도 여러분 지금 뭐 어떤 물을 먹었냐면 얘도 삼계탕 물 먹은 거예요. 야. 저희 아예 그냥 나 이거 바로 먹어야지. 환기 먹은 돌문어? 저 처음 먹어봐요 진짜로. 너무 궁금해 요거. 자 초장에다가 아 요것도 이제 인삼주 생각나네요. 오늘은 맥주 소주 막걸리 아니에요? 인삼주? 글라스가 아니에요 얘는. 네. 인삼주나 왜 담금주 있죠 여러분. 그 이사 갈 때만 꺼내 먹는다는 그거. 몸보신 날이니까. 돌문어 진짜 맛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냐고 문어가. 저는 그러니까. 문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동안 잘못 사 먹었던 문어는 어땠어요? 질겨가지고 아~ 턱이 빠지도록 씹었어요. 근데 얘는 진짜 현정님 이거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야. 봐봐. 저 약간 적당한 쫄깃거림일 것 같아. 잘라지는 거 보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 저 초장이랑 손 준비 중입니다. 아 초장 준비됐어요? 초장 손 준비 중. 토종닭 삶을 때는 국물이 쫄아들어서 불 조절. 아, 팁 감사합니다. 예, 문어는 초장이에요. 맞아요. 25206님 역시 저분이 고수시거든요. 자, 이거 그냥 딴 거 없이 그냥 초장에만 배운 대로 한번 해보는 거지. 와, 너무 부드러워. 너무. 자, 진짜 부드럽겠다, 이거. 은준이 문어는 거의 끝에 넣는 게 좋죠. 처음부터 안 넣는 게 좋죠. 10분? 10분, 15분 정도 남았을 때. 문어가 원래 되게 씹었을 때 곤란한 게 이 빨판이 되게 질기거든요. 문어 중에서 딱 입안에 넣었을 때 이 빨판이 질기면요. 진짜 인생 끝날 때까지 씹고 있어요. 그니까. 문어를. 그니까. 근데 이 빨판이 가장 먼저 씹힙니다, 고객님. 진짜 우둑우둑 하면서 부드럽게 씹혀요. 이 문어는 저희가 저번에 수산대첩 했을 때도 매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잠깐만. 문어 얼마야 오늘? 오늘 문어에다가 문어 가격 봐. 국물 드세요 국물. 와 근데 이거는 맛 기똥차죠. 어디서도 먹어본 적 없던 맛. 기똥차요 여러분 기똥차요. 제가 심지어 지난 방송에는 기억나는 게 제가 이거 방송 중에 직접 삶아드렸어요. 어머나 크기 봐봐.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돌문어? 또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 그쵸? 아 그거 하이라이트인데. 괜찮아 은준이 괜찮아. 자 오아시스 문어는 정말 맛있다고 하세요. 네 이게 자.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이즈부터가요. 나 어떡해. 이 완전 우와. 와. 나 너무 좋아. 나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진짜 좋아하잖아. 이만큼 나와요 여러분. 이만큼 나옵니다. 네. 보세요. 와. 어떠세요? 자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세요. 이것에. 이만큼 이게 한 팩이에요 고객님. 이게 한 팩이에요. 완도에 데친 돌문어 이게 한 팩이에요. 이게 한 팩이에요. 얘 한번 다시 보실래요? 어머 어머 너 어느 별에서 왔니? 어디서 왔니 너? 이렇게 커요 여러분. 완도입니다. 이렇게 커요. 네. 그래서 살짝만 데쳐내도 얼마나 맛있냐면 진짜 얘가 쫄깃쫄깃하니 막 기가 막히고요. 아까 저희 옆에 이제 우리 은주님이 어떤 팁 주셨냐면 여러분이 아예 해신탕으로 해서 문어를 넣으시려면 네. 한 시간 넘게 끓이시고 불 끄기 한 15분 전에 투하하시면 된대요. 15분 전에 투하해서 이 문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네. 나 몰라 오늘 너무 행복해. 나 진짜 오.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나. 해서 문어 숙회로 고객님들 이렇게 만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살짝 초벌로 데쳐져서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데치셔도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참아? 아... 여러분 문어 꽃이에요. 문어 꽃. 문어 꽃입니다. 근데 네. 또 어쩜 저렇게 예쁘게 장식해 주셨어요. 파프리카랑 해가지고
숙회를 이렇게 드시면 아 이거 한 접시에 얼마짜리예요? 이거는 꽤 비쌀걸? 그쵸? 네, 유자청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런 쓰는 소스랑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아시스에서 다 진짜 살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문어 숙회 그러니까 잘랐는데도 크기가 저만하다? 큐! 큐! 들어본 적 없던 소리가 나와요 주연님 아니 큐! 오, 이거 집 나갔던 입맛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되게 너무 건강해 보이잖아요 굶고 막 튀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네. 영양 성분이 국물에 다 우러났고 에이. 문어도 마찬가지로 문어 자체에도 얼마나 영양가가 많겠어요 근데 막 튀겨내거나 튀김 막 밀가루 삶은 거 이게 아니라 이 자체로 그냥 오 문어 숙회 쫄깃한데 근데 부드 되게 부드럽다. 너무 부드러워. 아니 주연님이 원래 진짜 문어 안 드세요. 저는 근데 저 오아시스 이 완도 문어는 먹어요. 요것만 드시더라고요. 문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문어는 제가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먹어요. 득달같이. 너무 부드러워. 저는 밥국 있어요. 이거 아까 닭죽에다가 문어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 패키지로 들어오시잖아요, 고객님. 해신탕 패키지 전복까지 해가지고 요거 자 찹쌀에다가 닭죽에 전복에 그리고 완도 돌문어 그냥 이거 삼합을 한 숟가락에 이렇게 와 그래 건강 생각하면 닭은 치킨보다 백숙이 답이다 맞네요 여기 이거 빠지면 국물 국물 이 사람이 아주 오늘 제대로 아주 그냥 제대로 아주 그냥 아 진짜 삼합이에요 삼합 진짜 오늘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다 같이 되게 오아시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또 너무 먹는 거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방송하다가 무슨 생각 드냐면 네. 같이 먹고 싶어요. 아, 다 같이. 여러분들 진짜 이거 유자청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제 한정님 드릴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고 싶어요. 궁금하다. 같이. 얼마나 상큼한 맛인 줄 아세요? 요걸 집에서 먹는다니 네. 요 보세요 이거 아예 그냥 파프리카도 오아시스 거 사다가 그냥 같이 시키세요 같이 저희가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요리 있잖아요 그냥 재료 궁금하시면 오아시스에서 검색해보시면 돼요 검색해보시면 돼요 와 진짜 맛있겠다 아니 이거는 와, 또 다른 느낌의 맛있음이잖아요 달려가고 싶다 진짜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야. 초대하고 싶다 고객님 아세요 아 숙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릇파릇하게 좌표 찍어달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아, 너무 맛있다. 같이 먹고 싶어요. 상큼해. 근데 이 상큼한 청이랑 이 문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이 상큼한 식감이랑 그러니까 문어가 보통 신선한 게 아닌 거예요. 오아시스 문어 너무 맛있어요. 네. 돌문어입니다, 고객님. 오. 보세요, 저도 너무 맛있어. 저도 안 먹던 걸 오아시스를 통해서 저도 편식쟁이였거든요. 네. 제가 오아시스 방송하면서 뿔소라 너무 맛있다는 거 알았죠? 음흠. 문어 너무 맛있다는 거 알았죠? 그렇죠? 동우님이요. 우리 그때 그 똠양꿍 안 먹었는데 네. 똠양꿍 먹기 시작했죠? 이게 오아시스가 되게 네. 좋은 게 편식을 없애요. 왜냐면 재료가 퀄리티가 너무 좋거든. 저희가 물어봤어요. 오아시스 그 팀원분들한테 이렇게 입점하려면 오아시스 입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사업의 큰 꿈을 갖고 오아시스 전 직원분들이 드시고 나서 오케이 받아야지 입점할 수 있대요. 맛없으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네. 맛없으면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 센스들 보세요. 아까 제가 토종닭 저희 오늘 꾸러메 있는 토종닭 안에도 네. 국물을 우려낼 수 있는 여섯 가지 한방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또 더 깊은 맛 원하시잖아요? 저희 찹쌀이요. 아까 들어왔던 찹쌀. 네. 이것도 오늘 왜 맞죠? 다 들어있어요. 네,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심지어 100% 유기농 찹쌀이고요, 고객님. 그 옆에 있는 3개 재료는요. 올 국산 유기농에 황기, 엄나무, 오가피 대추까지 다 있어요. 네. 오아시스 유자청 소스로도 잘 활용한 탄산수와 우리 완전 찐 고객님이시다. 그쵸? 그러니까 찐 고객님이셔. 찐 고객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를 제가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픈해서 아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네. 삼계탕을 하려면 재료가 너무 많아서
재료가 너무 많아서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대부분 다 사 드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아시스로 들어오시면은 고객님들 자 오아시스로 들어오시면 저 부직포 있죠? 저거는 이미 닭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쵸.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패키지로 들어오셨을 때 삼계재료, 친환경 삼계닭 재료가 아예 세트가 고객님들 만나보실 수 있어요. 와, 저 찹쌀이. 요거. 이 찹쌀이에요. 유기농 찹쌀이에요. 네. 유기농 찹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쫄깃하고 그 쌀 푼, 와, 저 다리. 크기 보세요. 약간 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 뭔지 아시죠? 저거를 이제 아들이나 아빠를 주죠. 엄마는 그치? 아들이나 신랑 주잖아. 이제 엄마 줘요. 아 근데 여전히 이게 마음이 어쩔 수 없어. 에이. 저도 다리 보니까 그래요? 제 신랑 생각 나네요. 아 에이. 그렇구나. 제 신랑 생각 어쩔 수 없어. 제가 한 5년째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닭다리 주고 있는데 한 10년 더 주려고요. 10년 정도 닭다리는 신랑 거 그쵸? 어머. 닭은 손질 없이 그냥 끓이면 닭 그 뒤에 있는 거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먼저 보세요.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찹쌀입니다. 요 유기농 찹쌀, 찹쌀 좋은 거 보세요. 세상에. 여기에다가 이거 이제 닭 안쪽에다 이제 넣으시잖아요. 음흠. 닭 안쪽 배 갈라가지고 넣으시잖아요. 네. 부모님 선물하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너무 좋죠. 이거는 엄마, 우리 엄마들에게 보내드려도 엄마는 막 뚱땅뚱땅 잘 그냥 끓여내실걸? 일도 아니시죠. 저희 엄마한테 보내면.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팩이 있어요. 이렇게 팩이 같이 갈 거예요. 네. 팩이 같이 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담으시면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재료들 보세요. 여러분 이거 나오면 퀄리티 오늘 끝납니다. 저희 지금 주문 속도가 예. 와. 끝났잖아. 저 무슨 약재시장 다녀온 줄 알았어요. 퀄리티 끝났죠, 여러분. 와. 어디 여기 허준 선생님 오셨나요? 우리 허준 선생님 계신 거 아니에요? 와, 와. 고객님 보세요. 와. 저 약재들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사야 되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거 여러분 어렵더라고요. 와, 대추 이거 좋은 거 보세요. 대추 진짜 실한 거 보세요. 뭐 여러분 지금 황기, 엄나무, 오가피, 대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약용으로도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약재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삼계탕과 한방 삼계탕은 같은 층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레이드가 다르죠. 그레이드가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삼계탕의 퀄리티는 여러분. 그냥 드시는 것부터가 다른 게 아니라 때깔부터 다르다. 이런 빛깔이 돌죠. 이런 빛깔이. 여기 지금 국물 보이세요? 이 국물? 진한 거 보이세요? 이 국물? 와. 이 국물 보이세요? 어머. 심지어 찹쌀로 누룽지도 안에 넣어주셨네. 여기 예, 누룽지. 와, 이 누룽지. 아, 이거 어떡하냐 또. 이거 못 참지 또. 주현님 진실의 미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 지금. 한 방에 심지어 누룽지. 찹쌀로 누룽지. 했어요. 삼계탕이면 요 것만 한번 제가 또 먹어볼게요. 닭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요 누룽지. 야. 네. 어떻게 저 오랜만에 정신이 혼미해요. 닭은 여러분 토종닭이라서 기름기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이라고 드세요. 기름기 많은 꼬리만 제거하셔서 요리하시면 되고요. 요 토종닭 물 먹으면 누룽지는 솔직히 말해서 누룽지가 되게 고급 음식이라고 생각은 우리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거는 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근데 씹히는 소리가 떡처럼 껍질 제거하는 것도 괜찮겠다. 선생님 이거 누룽지 한번 먹어볼래요? 나 저 너무 좋아요. 약이에요 약. 고소함이 저 누룽지에 이거 아까 꽁쳐놓은 전복 올려 먹어야 겠다. 아이고 아이고 내 전복 잠깐만요. 자 전복 됐다. 어머 어떡하니? 어머 이렇게 잘 먹여놨는데 마지막에 왜 그러니? 어? 이렇게 잘 먹여놨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은주님이 지금 황당해 하셔가지고 지금. 아, 감독님이 저 너무 왜 이렇게 봐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감독님? 아니, 이렇게 잘 먹여놨는데 뭐 하는 거야? 저랑 왜 그렇게 쳐다봐요? 사람 그렇게 보지 마요. 아, 왜 그래요? 기운 좋아서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뭐. 전복 됐다니. 이 사람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네, 전복이나 먹겠습니다. 아우 이거 누룽지에다가 전복 올려가지고. 아 여러분 지금. 잘 나갈 수밖에요, 저희. 장난 아니지. 누룽지 꼭 드세요. 누룽지 해드세요, 여러분. 찹쌀 누룽지. 이게 뭐예요, 진짜?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주님? 누룽지 그냥 눌러가지고. 누룽지 제가 하는 그, 아, 진짜요? 그냥 이렇게 눌러서. 와. 근데 이게, 요 한방 우린 이 국물 있죠? 이걸 머금으니까 제가 알던 누룽지가 아니에요. 뭐라고 한방 보신 누룽지?
이런 그치, 거 있나요? 우리가 이름 다 갖다 만들어야 돼. 여러분. 한방 보신 누룽지. 근데 또 식감은 쫄깃해요. 찹쌀이니까. 이거 진짜 근데 재료 다른 거 안 쓰고 이렇게까지 와. 이거 한 마리죠? 한 마리예요. 한 마리의 일부일 뿐이에요. 한 마리의 일부. 네. 기본 손질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 네. 기름기 너무 싫으시면 요거 있잖아요. 닭껍질. 아예 애초에 요리하실 때 닭껍질 벗기고 요리하셔도 되고요. 맞아요. 이 또 닭껍질 버리면 안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여기서 좋은 게 다 나오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닭 한번 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와, 지금 종료 얼마나 10분. 푸짐한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당겨가지고. 종료 10분 전인데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와, 와. 진짜 너무 푸짐하다. 보세요. 제가 이제 엄마라고 생각해. 이제 우리 아들하고 아빠하고 같이, 애들하고 같이. 엄마들이 다 말라주잖아요. 이 살 보세요, 살, 살. 와, 진짜 살 통통한 거 보세요. 그렇죠. 장난 네. 아니죠. 그리고 이 살의 양을 보셔야 돼요, 양. 와, 근데 저 왜 토종닭 토종닭 하는지 알겠는 게 저렇게 살이 많아도요, 고객님 팍팍하지 않더라고요. 팍팍하지 않아요. 질기지도 진짜, 않더라고요. 진짜 부드럽게 맛있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찹쌀. 요 유기농 찹쌀 보세요. 요 보세요. 밤은 우리가 넣은 거죠? 밤은 우리가 넣었는데 대추. 요 대추 이런 거는 아까 재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좋다. 다 들어가 있어. 찹쌀 보세요. 찹쌀. 찹쌀. 찹쌀이 오늘 점심 이것들 드시면 되겠네. 속이 꽉 찼네요. 찹쌀 보세요. 요게 진짜 보양식이 다로 없네요, 고객님. 찹쌀에다가 여기다가 요거 전복. 요거 전복. 전복. 전복 크게 한번 보시고요. 220g 저희가 그람수 맞춰서 갑니다, 고객님. 요거 보시고 전복 보시고 3리 여기에다가 3리. 요 해신탕 제대로 드시려면 이 문어까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가 더 보양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전복은 그냥 여러분들이 삶은 전복하고는 달라요. 얘는 황기, 엄나무, 오가피, 대추에 그 물, 닭국물 먹고 푹 하고 익은 전복이 얘는 여러분 말해 뭐예요? 이게 모양이죠. 그쵸. 이게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먼저 저희 토종닭 안에 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팩을 먼저 30분 국물을 우리세요. 그 다음에 닭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전복도 같이 넣으세요. 네. 넣으실 것도 넣으세요. 그리고 문어는 불 끄기 한 15분 전에 넣으시면 돼요. 불 끄기 한 15분 전에. 문어 너무 많이 삶으면 문어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찹쌀은 배 가운데 넣어가지고 같이 푹 하고 이제 구우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와! 해신탕을 토종닭이니까 크기가 저만하잖아요. 와, 어떻게 저게 닭다리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완전 지금 아까는 그렇게 맥도 못 추리다가 거의 끝날 때쯤 이 에너지를 이거 보세요. 이 전복이 아예 엄나무, 그쵸? 황기, 당귀, 닭국물, 토종 닭국물 오가피, 대추, 둥굴레, 천궁 그 물 가득 그 진한 진국 가득 먹으면 전복이잖아요. 네. 한 입에 보통 이러면은 질겨가지고 못 들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겠다. 고객 이거 궁금하시죠? 전복이 제 것도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먹여주세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팩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갈 건데 활전복이에요, 고객님. 진짜 신선하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크기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 자 보세요. 이렇게 요 정도로 짜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죠? 세미 세 마리 세 마리 갈 거예요. 세 마리 220g 그람수 맞춰서 갑니다. 진짜 통통하게 저희 한번 먹어볼까요? 요거 닭국물 먹으면 거 이렇게 해서 하나 통으로 먹어요. 통으로 전 구운 것만 전복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좋은 재료 넣고 끓인 전복이 이렇게 하면은 그 한방 국물이 나와. 그리고 반대쪽도 보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헐.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와. 요거는 이 살은 있죠, 여러분. 닭죽 하셔가지고 맛 업이네요, 진짜. 진짜 맛이 없을 수 없죠. 얘네는 닭죽 하셔가지고 위에다가 닭
껍질, 야, 껍질이래. 이 살, 요거 이렇게 뽁뽁한 살은 죽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거든요. 맞아요. 박죽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드시면 좋고. 그리고 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국물이에요. 저희 뭐 안 넣고요. 진짜 오늘 패키지에 있는 뭐 7가지 한약 재료랑 친환경 삼계탕 재료 딱 그거 넣었어요. 뭐 황기, 엄나무, 오가피, 대추. 약이에요, 약. 그쵸. 약, 약. 약입니다. 요 국물을 한번 자 떠가지고 먹어봐야 돼. 한 숟갈. 얘는 약이에요. 그 녹는 느낌 막 딱. 아, 꾸러미 주문아 이번에 다 오겠죠. 꾸러미 물품 중 결품이라서 당일 아침 문자만 왔어요. 이게 인기 있는 품목들은 그렇게 그 가끔 품절이 되는 거 있는데 오늘 건 괜찮나요? 피디님 확인 한 번만 해서 답글 달아드릴게요. 죄송해요. 불편 드려서. 아이고. 앞으로 조금 더 시스템 좋아질 거예요. 네, 오아시스도 저희도 이제 이 꾸러미랑 방송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네. 배워가는 중이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오늘 하는 거는 괜찮은지 확인 좀 해드리고. 네. 여러분들 진짜 시기가 시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 진짜 너무 같이 먹거든요. 현정님 지금 그거죠? 닭죽 해가지고. 아, 그럼요. 자, 저 여기 요, 이거 요거 닭살에다 올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렇게 닭살을 올려줄까 너무 좋다. 저는 네. 너무 받아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네. 같이 약간, 건강해지는 것 같네. 약간 전 사랑받는 느낌 들어요. 딱 올려주시니까. 아, 네.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여기에다가 우리 교수님이 해주신 요거 저 부추무침 해가지고 올려서 먹어볼까요? 아, 오늘 아주 그냥 너무 그냥 그 궁합이 좋네요. 궁합이 좋아요. 너무 좋죠, 고객님. 네. 진짜 합이 너무 좋아요. 여기 부추무침 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야. 맛있죠?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게 아까까지는 전복을 통째로 먹었다가 지금은 토종닭을 먹고 있고 그니까 이따가는 또 돌문어도 한번 먹어볼 거고 그리고 항상 마지막 입가심은 요거 국물! 국물이 너무 중요해요. 네. 아, 근데 요건 그냥 솔직히 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만든 게 아니고 네. 오늘 나와 있는 재료들을 넣고 끓였더니 나온 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안쪽에 이 찹쌀도 여러분 원래 따로 사셔야 되는 건데 보세요. 저희가 오늘 아예 꾸러미 자체 이렇게 준비를 해드려요. 유기농 찹쌀에다가 지금 이거 저희가 한방시장 이런 데 가서 따로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아시스에 있어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오늘 꾸러미는 모두 수령 가능하대요, 여러분. 방금 확인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육수 우려낼 때는 굳이 약불로 안 하셔도 돼요. 육수는 센 불로 한 30분 먼저 쭉 우려내시다가 센 불로 먼저 스타트 하시다가 네. 중불로 가시고 그 다음에 약불로 내려가셔서 오랫동안 구우시면 정말 그 닭국물 자체의 퀄리티가 아예 달라지는 거고. 어머, 어떡해. 은주님도 이런 걸 해오셨어. 이제는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네. 아, 오늘 열일했네요. 오늘 먹은 만큼 일하는 것 같아요. 장비 네. 해제하고 계시는데요? 어, 그거 불 조절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 불 조절 잘못하셨고. 원래 삼계탕은 진짜 제가 제 기억에도 엄마가 거의 막 어렸을 때 기억에는 막 반나절 끓이는 기분이잖아요. 네. 진짜 약한 불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아내시면 진짜 무슨 올 여름 문제 없는 닭칼국수. 아, 이거만 또 따로 파시잖아요. 이거만 또 따로 구매하시잖아요. 이게 여의도에 되게 유명한 닭칼국수 집 있거든요. 네. 거기서 먹는 거하고는 다를걸요? 왜냐면 얘는 토종닭이니까. 토종닭. 여러분, 자, 먼저 여러분 먼저 오늘 한 이거 마지막 피날레 장식하겠습니다. 진짜 저건 진짜 반칙이네요. 어, 너무 감사해요. 사고그 22506님 바닥이 두툼한 찜통에 물 3리터 정도 넣으면 좋다고 하시네요. 어, 한날이다. 한날이다. 오케이. 저희도 현정님도 저도 요리 되게 못해요. 특히나 저는 결혼했는데도 전 살면서 신랑한테 삼계탕을 해준 적이 어여 잡수세요. 집 앞에 잘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아세요? 녹두 한방 삼계탕 있거든요. 한 1인분에 17,000원이에요. 1인분에 17,000원입니다. 오늘 저희 꾸러미 가격이 32,000. 오늘 꾸러미 가격 저 여기 피디님이랑 전복 삼계탕 먹으러 갔다가 전복 한 마리밖에 못 먹었어요.
다들 막 완전 난 한 술 더 떠야지. 난 전복이랑 먹어야지. 어머, 전복 언제 숨겨놨대, 이 사람은? 전복이랑 먹어야지. 여러분들, 요거 꾸러미로 들어오세요. 자. 와, 닭칼국수 기절이다. 아니, 한 방 닭칼국수인데요? 와, 여기도, 여기까지 당귀가. 향이 나죠. 단지 그냥 구수한 정도 닭, 우려낸 닭국물 정도의 맛이 아니라, 입 안에서 그 은은한 전통 재료들의 맛이 나요. 이중바닥, 삼중바닥, 스테인레스 내비면 아주 좋아. 와, 2506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 이번 주 일주일 내내 거의 그 야근해야 되겠죠, 둘이. 아, 저 밤 11시까지 하겠습니다. 아, 칼국수까지? 칼국수 면도. 저 이 정도면 집까지, 저희 여기 학동이고 저희 집 등촌이거든요. 걸어가세요? 집까지 뛰어도 가요. 네. 다리 두 개 건넙니다. 다리 두 개 건너요. 네. 다리 두 개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 네? 보신 정말 보양 제대로 하고 가고요. 또 우리 K음료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아시스 빨간 날, 막 공휴일, 국경일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에 매일 여러분 찾아가거든요. 오늘 정말 이겁니다. 그치? 오늘 완전 우리 이거죠. 예. 네. 네. 토종닭으로 집에서 제대로 삼계탕 한번 끓여보시고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오아시스는 쉽지만 제대로 된 한상 차림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맞습니다. 오아시스 컨셉이에요. 저희 맛있게 잘 먹었고요. 내일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